장사를 하다가 3년 동안 아파서 일을 못해서 뭘 해볼까 생각하니까 일할 데가 없더라고요.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이제. 우리가 나이는 어쩔 수 없이 비켜갈 수가 없는 세월이잖아요.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 그 나이에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모르고 있어요. 일을 못할 땐 그런 생각을 못하죠. 아무 생각도 못하는 거죠. 죽어있는 거죠. 정신적으로.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죠. 내가 뭘 할까 하는 생각도 안 나는 거지만 내가 뭐 해야 되지 하는 생각도 안 나요. 자기가 스스로 모든 일은 자기가 느끼기 나름 아닌가 싶어요.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가 마음먹기 달려지 않느냐. 다시 말하면 그 일을 즐겁게 생각을 하면은 즐겁고 보람되게 생각하면 힘들지 않고 성취감도 느끼게 되지만은 그게 안 쉬운 일이라도 내가 귀찮다고 여겨지면 어렵고 헤쳐나가기 힘들죠. 저는 일을 평생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컸어요. 아, 아무래도 일을 하니까 내가 나갈 데가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더 집에만 나태하게 있는 것보다 더 활력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더 좋은 것 같아요. 집에 있으면은 뭐 할 일 없으면 뭐 테레비밖에 더 보고 그러겠습니까? 저는 전업주부였거든요. 근데 일하면서 제가 많이 건강해졌어요. 일단은 소속감이 있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. 또 나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일이 없으면 하루가 굉장히 무료해요. 다시 일하게 됐다는 그때가 참 좋았어요. 나도 일할 수 있구나.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. 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또 저하고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또 이렇게 손재주 있고 그런지도 몰랐었고 일을 안 했었기 때문에. 제가 쭉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곳에 발붙인 게 처음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저는 일하고 싶어요. 일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많이 들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은 하고 싶어요. 이 일을 계속.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부딪히게 되겠죠? 그때 되면은 굉장히 아쉽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. 젊었을 때 못해봤던 것이 너무나도 또 때로는 그 후회할 때가 있지만 현 세대로 봤을 때는 제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또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일을 한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? 내가 살아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고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고 내가 건강하니까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니죠. 그래서 일은 내가 삶의 원천이고 활동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. 40세부터 음식점을 하다가 거진 60대 다 돼서 병이 나갖고 못해서 생업을 잃었잖아요. 아니 무료해갖고 일하다가 안 하니까 아이 죽겠더라고요. 지금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됐어요. 계속 일도 하면서 뭐 매일 안 나와도 근데 나이가 먹었으니까 어디가 일할 데가 없잖아요. 근데 아주 좋더라고요. 맨날 그날 기다리고 설레고 그래요. 일하러 나오는 날이. 많은 분들이 정말 여기 와서 일자리에서 또 좌절감에서 헤쳐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. 내가 이 일을 맡게 되니까 이 나이에 나도 쓸 데가 있다. 쓸모가 있구나 하는 긍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명감도 생기고. 일할 수 있음으로써 건강해졌다는 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느껴서 저는 깨달았어요. 이 시니어클럽은요. 저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셔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는 곳이고 내가 쉴 수 있는 안식처 같은데 보금자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나의 놀이터? 네. 어쨌든 즐겁습니다. 여기 오는 게. 일이란 제2의 인생이다? 비타민이다?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.